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약자로 SPC고요. 대형면 시대재료 부서장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나 한글이나 알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들이에요. 저작권을 지켜야 되는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해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고 단속만 있으면 시장이 위축되잖아요. 바르게 쓰라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장려하는 그런 캠페인, 동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정책 연구 과정들을 저희가 해서 관련 업계나 정책기관이나 국회 같은 데다가 그런 보고서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드려요. 또 하나는 캠페인만 해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도 해요. 요즘은 그 침해에 관련된 것보다는 한 이슈가 잘 아시지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또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융합시키고 통합시키고 서로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산업을 발전하는 길인데 그러려면 서로 또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오픈소스 예를 들자면 아 이거는 너희들이 써도 좋다고 내놓았지만 그 내놓은 조건은 무엇무엇을 하라고 하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켜서 만들어 놓고 출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맵이나 그걸 올바로 쓰는 그런 거에 대한 분쟁 조정 같은 거나 상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주력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할 수 없는 민간 영역의 시장 현장에 대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전문 민간 기구예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도 그런 자부심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일을 하고 있지만 남의 권리를 지킨다는 일만으로도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는 큰 그렇지만 블랙마켓이라는 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어둠의 경로 이런 거 있죠. 항상 수요가 있는 것들에게 어둠의 경로가 있고 불법 경로들이 있듯이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일도 직업도 그 영속성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저작권 관련 일은 상당히 매력적이다.